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면도로에서 큰 길로 우회전할 때 왼쪽에서 오는 차들을 잘 봐야죠. 정상으로 직진한 차들을 잘 보고 차가 없을 때 우회전 들어갑니다. 우회전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오토바이가 나왔습니다. 오토바이가 역주행해 온 건데요.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블박차가 천천히 이면도로 나오고 있고요. 저 앞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도 지나가고 또 한 사람이 지나가고 네, 블박차 천천히 들어가고 있죠. 왼쪽을 살피고 있는데 이때 학생이 하나 지나갑니다. 자, 학생 지나가고 자 지나갔어요. 이제 차가 없어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오토바이가 하하 이런 사고 종종 있습니다. 이면도로에서 왼쪽을 보면서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자전거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처럼 오토바이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토바이 역주행인데요. 이 오토바이는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블박 영상에서는 차도를 역주행한 건지 아니면 보도, 인도에서 달려온 것인지 명확치 않은데요. 경찰이 작성한 사고 약도를 보시겠습니다. 약도를 보시면 오토바이가 보도에서 내려왔네요. 오토바이가 보도를 달리다가 횡단보도 쪽으로 쑥 내려온 겁니다. 오토바이는 자동차가 안 움직이니까 자동차가 서 있으니까 자기가 먼저 지나갈 수 있겠지 하고 지나간 거고요. 자동차는 조금 전에 학생 하나 지나갔어요. 아 이제 학생 없네. 횡단보도에 아무도 없네. 그래서 왼쪽을 보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오토바이가 달려온 겁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오토바이의 보험사는 내 오토바이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블박차도 아이고 횡단보도에서 좀 조심했었어야죠. 그리고 정차 후 출발할 때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좌우를 살폈어야죠. 따라서 블박차에게도 40% 잘못이 있습니다. 라는 입장이고요. 블박차의 보험사는 이거는 역주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동차와 오토바이 사고니까 100대0은 아니고 80대 20. 오토바이 80, 블박차 20이라는 주장이고 블박차 운전자는 무슨 소리입니까? 오토바이 역주행인데 역주행을 어떻게 피해요? 100대 0이에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번 사고의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우선 오토바이 보험사 오토바이가 더 많이 잘못한 건 인정하네요. 가끔 보면은 아이고 자동차가 더 크니까 약자 보호의 원칙에 의해서 큰 차가 더 많이 잘못했어요. 블박차가 60, 오토바이 40이에요.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오토바이가 더 많이 잘못한 것은 인정하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블박차의 보험사가 얘기하는 80대 20일까요? 아니면 블박차 운전자가 주장하는 100대 0일까요? 일반적으로는 역주행 중 사고면은 100대 0으로 생각들 많이 하시죠. 그러나 역주행 사고일 때 100대 0일 때도 있고요. 아닐 때도 있습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시속 100km 또는 80km 그렇게 빠르게 달리는데 갑자기 오른쪽 나가야 될 길에서 거꾸로 들어오는 차. 불과 30m에서 갑자기 보였다. 피할 수 있나요? 못 피하죠. 1초도 안 돼서 부딪히게 되니까요. 그렇게 빨리 다니는 길에서는 역주행 중 사고는 100대 0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서로 빨리 달리던 상황이 아니었어요. 따라서 역주행 사고라 해서 100대 0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100대 0이 되려면 오토바이가 나타나는 순간 너무 가까워서 시간이 너무 짧아서 피할 수도 없었고 전혀 대비하지 못할 전혀 예상도 못할 상황이었어야 그래야 100대 0입니다. 오토바이가 언제 나타났는지 그리고 오토바이에 대해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는지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블박차가 횡단보도에 어중간하게 서 있습니다. 이럴 때 왜 블박차가 횡단보도에 서 있었느냐 그게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는 못해요. 보행자 한 사람 가고 또 띄엄띄엄 한 사람 가고 그럴 때마다 계속 보행자 지나갈 때가 있으면은 평생 못 가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보행자 지나갔다 싶어서 우회전에 나가려고 하는데 노란 버스에서 못 가고 있어요. 그런 중에 마침 또 학생이 오죠.
학생이 종종으로 옵니다. 학생 가라. 근데 들어가야지. 그럼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때 나타났어요. 왼쪽 보고 트는데 그때 갑자기 나타났어요. 물론 블박차가 가만히 서 있었으면 사고 안 났겠죠. 하지만 막 출발해서 한 1m 정도 움직이는데 갑자기 나타난 이 상황. 너무 가까워서 도저히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거. 오토바이가 나타날 것을 전혀 예상 못했을까요? 오토바이는 보도로 다닐 수가 없습니다. 오토바이는 차입니다. 차는 차도로 가야 돼요. 자동차랑 같은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오토바이가 보도에서 갑자기 달려올 거 전혀 예상 못하나요? 가끔 보면 오토바이 다니죠. 보도로 다녀요. 배달 오토바이, 퀵서비스. 가끔 다닙니다. 가끔. 그래서 오토바이가 보도에서 내려오는 경우를 가끔 봅니다. 그 가끔에 대비했어야 될까요? 여기서 오토바이를 생각하지 말고 자전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전거는 조금 더 많이 보이죠? 자전거 보도로 다닙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자전거 쑥 내려와요. 따라서 자전거는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들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번 더 확인하지 못한 거. 그게 블박차의 잘못입니다. 오토바이는 다닐 수 없는 보도에서 슝 내려왔어요. 자전거보다 더 빠르게. 따라서 자전거였다면 60대 40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오토바이이기 때문에 적어도 20%는 더 봐야 되겠죠. 결국 이번 사고는 오토바이 80, 블박차 20으로 보입니다.